아침 식사 준비 끝. 안녕 엄마. 어, 잘 잤어? 네가 좋아하는 시리얼 줄게. 먹고 쑥쑥 커야지. 우유도 잊지 말고. 다 먹어. 시리얼? 왜? 그럼 그렇지. 뭐가 있나? 어, 건강한 과일이 좋겠어. 자, 여기. 초콜릿? 이리 내놔. 과일 먹어. 과일 싫어요. 초콜릿 먹을래요. 얼굴이나 닦아. 젤리 지렁이? 도대체 어떻게? 어쨌든 이리 내놔. 알았어요. 이런 건 버려. 난 최선을 다했어. 뭐지? 좋은 생각이 났어. 과일 퓨레를 틀에 채워. 사과, 딸기, 다양한 과일을 사용해. 틀이 채워지면 막대를 꽂아. 냉동실에 넣어 얼려. 틀에서 꺼내서 더 큰 틀에 넣는 거야. 우유를 가득 부어줘. 다시 냉동실에 넣어. 초콜릿을 골고루 발라. 스프링클도 추가해.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아침 간식. 시리얼이나 과일이 싫다면 이걸 먹어. 정말요? 신난다. 이건 최고의 아침 식사야.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잘 자. 귀엽기도 하지. 조용히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누구 없어요? 냠냠냠냠. 손으로 가면 돼. 여기가 천국이야. 좀 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또? 이걸 써야죠. 디스펜서에서 물통을 떼어내어 누텔라를 병에 넣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통을 다시 끼우세요. 엄마, 침 흘리지 마세요. 디스펜서를 뒤집고 빵을 아래 놓으세요. 이제 누르세요. 깔끔하게 간식 완성. 비행기가 와요. 장난 그만해. 미안 엄마. 정말 맛있어. 엄마 누텔라에 중독된 것 같아요. 여기 자기 가방. 여행 잘 다녀와. 그리고 이건 자기 거. 이 정도야 쉽지. 벌써 보고 싶네. 안녕. 집안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하지만 부엌은 깨끗해졌고 다음은 지나 숙제. 식은 죽 먹기지. 그림 한번 잘 그렸네.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 어떻게 생각해 지나? 와, 대단해. 자, 목록에 있던 일 하나 처리했고. 고마워 아빠. 이 정도야 뭐. 잘 시간이야. 근데 나 잠 안 오는데. 예쁘기도 하지. 눈 감아. 그렇지 우리 딸. 아빠 나 잠 안 와. 어, 알겠다. 동화는 어때? 응, 좋아. 좋아, 편안하지? 그럼 시작할게. 옛날 옛적에 진아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아보카도를 좋아해서 매일 먹었죠. 우와. 어느 날 사악한 괴물이 아보카도를 쫓아갔어요. 아빠 나 무서워. 오, 미안. 그냥 이야기야.
걱정 마. 자장가 어때? 응, 그거 좋겠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나 이거 좋아. 그리고 소리 질러. 예! 멋지다, 아빠. 유후! 예! 이 솔로 들어봐. 최고의 취침 시간이야. 난 록스타야. 락앤롤이야. 우! 그래, 락앤롤. 뭐? 안 돼. 침대로 돌아가. 하지만 아빠. 미안, 아빠가 흥분했다. 넌 자야 해. 이거 효과가 없었네.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텐데. 잠깐, 알겠다. 어, 우리 잠꾸러기 아가씨. 엄마 여기 있어. 난 천재야. 차 한잔 마시면서 쉬어야지. 엄마, 엄마, 이거 봐. 바로 오늘이야. 어이, 내 가운이 더러워졌네. 그래, 가자, 얘야. 자, 유치원 갈 준비 됐는지 한번 볼까? 좋아, 유치원에 가자. 엄마, 비가 와. 그래, 이제 어떡하지? 어, 얘 울지 마. 봐, 여기 우산이 있어. 아, 맞다. 번개에 맞은 우산이었지. 나 유치원 가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잠깐만. 티슈가 어디 있지? 잠깐만, 샤워 커튼. 이게 바로 해결책이야. 좋아, 우선 샤워 커튼을 이렇게 접어. 이제 믿음직스러운 가위를 사용해야지. 샤워 커튼 모서리를 잘라내는 거야. 좋아, 이제 이 조각들을 준비해야지. 이제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써도 안전해. 자,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됐을 거야. 짜잔, 이거 어때? 엄마 우비가 마음에 드니? 응, 네 것도 만들었어. 이제 하나도 젖지 않고 유치원에 갈 수 있어. 우와, 집 좋네. 뭔가 쓸만한 물건이 있을 거야. 오, 이게 뭐지? 완전 범죄야. 오, 야, 도망가. 무슨 일이지? 걱정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전란부터 끄자. 도둑이 들었어. 보석. 휴, 아직 있어. 금도. 운이 좋았어. 어? 없어졌어. 아빠, 인형 옷 다 가져갔네. 속상하겠구나. 여기 티슈. 좋은 방법이 있어. 풍선을 잘라서 인형 옷을 만들어요. 풍선을 접어서 옆과 위에 작은 구멍을 잘라내요. 풍선을 펴요. 새 인형 옷 완성. 옷 입히는데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은 다른 풍선 아래를 자르세요. 멋진 레깅스가 돼요. 이제 큰 풍선으로 색을 더해봐요. 위와 아래를 잘라내요. 인형 다리 위로 끼워주세요. 멋진 치마가 됐어요. 모델 같아요. 제 인형 옷을 만들었어. 우와, 아빠 정말 멋져요. 정말 패셔너블해요. 안녕, 너 드레스 예쁘다. 새 옷 입으니까 정말 예쁘구나.